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조명이 엄청 밝군요. 네. 우와, 세기만의 생각 배우님들입니다. 예, 저랑 같은 해에 데뷔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두 번째 영화를 내놓으신 임선혜 감독님, 정말 오늘 이 자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선 그 감독님부터 배우님들 한마디씩 그 자기 소개와 그 두 번 영화를 보신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일단 앉을까요, 우리? 네네, 앉아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말의 사랑 연출한 임선혜입니다. 부산 영화제 이후로 또 서울에서는 첫 상영인데요. 관객석이 꽉 차서 너무 행복하고요. 배우님들도 앞서 보셨는데 영화가 재밌는지 또 보고 싶다. 그래서 또 같이 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모더해주시는 김초희 감독님, 보통은 스크린으로 먼저 보고 오잖아요. 제 영화를 그렇게 볼 수 없다 해서 지금 막 보시고 무대하시는 거예요. 네, 큰 화면으로 영화로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즉흥적으로 영화로 영화로 보길 너무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 역할을 연기한 임선혜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기쁘고요. 영화는 원래 제가 많이 안 봤는데, 아까 제가 나온 영화를 저는 딱 한 번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보면서 그 지불을 하기 전에 관객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고 지불을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예, 어디서 좋아하실까, 어디서 웃으실까, 약간 그런 것들도 궁금했고, 네, 그래서 같이 영화를 봤는데 그러길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준한 연기한 운동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같이 보고 오늘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사실 GV도 감독님이 이렇게 같이 우연히 만나서 가자고 해주셔서 급하게 왔는데, 네, 여러분들의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차기훈 역할을 이제 한 김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를 이제 두 번째 봤는데, 아, 정말 처음 볼 때 제가 부끄러워서 사실 여기 계신 분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진짜 저는 재밌다고 너무 생각했는데, 두 번째 보면서 또 느낀 거는 너무 재밌구나. 정말 왜 이렇게 재밌지? 이 영화가 저는 정말 즐겁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생애 첫 GV인데 이렇게 와주신 너무 감사한 분들이 어떤 게 영화를 보셨는지, 나랑 같은 생각으로 영화를 보셨는지, 어떤 또 다른 포인트에서 재밌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너무 설레이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 임선혜 감독님이 앞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보통 이제 모더를 하면 스크리너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본 영화를 좀 후숙시킨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제가 임선혜 감독님이랑 같은 작업실을 쓰고 있어요. 워낙 제가 이 감독님의 두 번째 작품이 너무 기대됐기 때문에 그걸 스크린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좀 한두 시간 지나서 저에게 이렇게 후숙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날 것 같은 질문밖에는 못 던질 것 같지만, 그래도 관객분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사실 이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궁금해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평이한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말 관객분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제가 같이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냥 뭐 빈말이 아니라 사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소회를 말하면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뒷부분에 다 보고 나니까 좀 마음이 되게 아련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흑백 화면에서 그 컬러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세기 말에서 새천년이 시작될 때 그 화면이 이렇게 바뀔 때 저는 그거에 굉장한 이 구조에서 오는 통쾌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임선우 배우님이 등장하자마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장애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인이 이렇게 다짜고짜 사람들한테 명령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랬으면 굉장히 비호감이었을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사람한테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 장애인이 이 비장애인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호령하고 야단치고 짜증내고 이런 데서 굉장한 통쾌함을 느꼈고요. 그것이 이 영화의 그 흑백에서 컬러면으로 넘어가는 그 구조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사가 확 친절하진 또 접었던 걸 펼치는 것처럼 미스테리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지만 이 인물들이 각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끝까지 연대했는가를 봤을 때 이 새천년은 나름 밝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들이 함께 다 모였을 때 밝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쨌든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질문은 이 영화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 이게 구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그 흑백과 컬러 이걸 어떤 생각에서 처음에 구상하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네. 구상은 이게 한 10년 전 학교 졸업작품을 썼던 시나리오인데 그냥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척분이 유진 같으세요. 성격이 되게 까탈스럽고 되게 이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 선입견들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썼던 시나리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영화가 좀 많이 좀 변한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변하지 않았던 거는 그게 이제 감독님이 지금 앞서 너무 마치 저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흑백과 컬러의 그런 구조도 저는 이제 선입견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미를 우리가 흑백 화면으로 볼 때는 뭔가 무채색의 옷을 입을 것 같잖아요. 근데 딱 컬러로 나올 때 핑크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충돌 그리고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유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딱 구조를 짜고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그 이 의미들을 좀 다 잘 담을 수 있는 연출이 뭘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임선우 배우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에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제가 우라카이 하루키라는 단편을 찍고 같은 작업실을 쓰는 임선우 감독님한테 우리 임선우 배우님 너무 좋다고 같이 작업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그 감독님이 이렇게 터서 네. 선우씨 영화 너무 잘 봤어요. 그리고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장애인같이 정말 입만 살아있고 나머지가 다 마비잖아요. 이 진짜 보통 사람이 그냥 그 연기를 했으면
신체적으로도 굉장한 데미지가 있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유영 배우님이랑 임성 배우님이랑 얼굴이 닮았어요. 닮지 않아요? 닮았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돼서 네. 닮나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어떤 캐릭터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이잖아요. 이 캐릭터를 준비하시게 된 과정들 잠깐 듣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영화 속에서 다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근육병을 앓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운동 근육들이 서서히 다 이제 사라지는 네, 그런 역할이고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신체 범위가 매우 점점 제약이 심해지는 그런 병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시나리오 받았을 때 처음에는 사실 장애라는 것들이 가장 크게 다가왔고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연기를 할까라는 것이 가장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계속 읽으면서 내가 여기서 사실 물론 이 유진이란 인물은 장애인이지만 내가 여기서 표현해야 할 것이 장애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졌던 것 같아요. 몸은 사실 죽어가고 있는 여자지만 이 여자가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이나 맺고 있는 관계들은 그 죽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펄펄 막 끓고 있는 그런 피가 저는 있는 그냥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러니함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손은 다 살아있는 인간인데 몸을 쓸 수가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건 사실 물론 장애를 가진 이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인물의 갖고 있는 인물의 태도와 그리고 이 인물의 생각과 감정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막 연기를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들보다 전 어떤 뭐 뉘앙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기하는 걸 좀 좋아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여기서는 제가 정말 김초희 감독님 말씀대로 입만 살아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게 정말 말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말과 나의 어떤 얼굴 표정, 예, 어떤 제스처도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좀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두 배우님께 한꺼번에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덕영 배우님하고 김기리 배우님께. 사실 그 장애인 여성 주위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잘 도와주고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칙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얘기들을 감독님이 펼쳐놓으셨는데요. 어쨌든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저는 남자 배우분들이 감독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첫인상과 그 소감 같은 거를 진짜 듣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셨다든지 예컨대면 아니면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코미디를 좀 이제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해왔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이 관계도 막 너무 웃겼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막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도 있고 위로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 시놉시스도 그렇고 막 이렇게 오디션 봤었는데 그 대본 보면서도 너무 웃겼었어요. 이 상황이 이 비장애인 여성이 장애인 여성을 마치 질투할 수도 있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우월한 느낌을
죽이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웃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미디 중에서 블랙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좀 여기 오늘 좀 아이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많이 웃고 싶었는데. 네, 아이, 이 아이, MBTI 아이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건지 모르고, 저는 진짜 많이 웃기고 웃고 싶었는데, 이게 또 이거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못 웃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안에서 유머러스함을 많이 찾았었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예요? 아, 저는 이인데 이제 좀 소문자 이 있어요. 완전 막 대문자 이는 아니고. 대문자 이였으면 혼자. 대문자 이였으면 이제 많이 예, 웃었겠죠. 근데 저는 실제로 저희 가족 친척이 이제 장애인이시고 결혼을 하셨고 제가 결혼식 사회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들을 이 장애인 여성의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막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딱히 크진 않았었고 굉장히 흥미롭고 오히려 또 공감대도 많이 생성되었던 것 같아요. 배우님 연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왜냐면 네. 그렇게 웃기게 안 보이셔서. 아 정말요? 네. 아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아, 저, 한 100대 1의 오디션을 뚫고 농담이고요. 그런 농담 어디서 근데 기리 씨 정말 오디션에 저희 오디션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오디션을 뽑히셨고 캐스팅 했을 때 우석대예요. 맞아요. 저는 오디션부터 이 영화의 끝 과정까지 굉장히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었고 이제 이런 색깔이 짙은 이 영화에 코미디언을 이렇게 재밌지 않은 역할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감독님의 도전 정신에 놀랐고 제가 늘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연기를 내가 이렇게 꾸준히 남들 모르게 하고 있지만은 누가 알아줄까? 어떤 감독이라면 나한테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제가 그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엄청 감격해서 오디션 때 부끄럽게 엄청 울었었어요. 아, 이러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스토리였지만은. 어쨌든 그랬는데, 이 대본상에서 보면 제가 이제 제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추측해내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분량이 막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근데 정말 다행히 와 여러분들 감독님 영화 보시면 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디테일하시잖아요. 제 이 짧게 나오는 캐릭터가 엄청 많이 디테일하게 또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뭐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거의 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물어보면 진짜 다 정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재밌고 편안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동영. 네. 저희가 준아 처음 신을 봤을 때 그 준이가 첫 등장하는데 딱 써져 있어요. 초록색 머리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아예 초록색도 아니었다. 민트색 머리. 오 정확하네. 네. 민트색 머리라는 어떤 이 캐릭터 자체를 구상함에 있어서 사실 막 감독님이 너무 캐릭터를 잘 이렇게 재밌게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막 고민 같은 거 없이 되게 저도 하라는 대로 이렇게 되게 재밌게 했고요. 누나들 사실 유영 누나도 그렇고 선우 누나도 그렇고 둘 다 거기서는 이상한 여자의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선입견 없이 쳐다보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주는 그냥 세상을 이렇게 누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대하지도 않고 유형 누나를 막 이렇게 이상한 여자로 대하지도 않는 그런 순수한 어떤 모습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저는 좀 어려웠어요. 이걸 그냥 글로 읽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왜 준이가 이렇게 옆에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많이 했고
그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찍으면서 제가 왜 이럴까요? 제가 왜 여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숨길까요? 왜 뭐 할까요? 했는데 제가 되게 편하게 연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준이라는 캐릭터 되게 나랑 잘 맞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로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처음 시작은. 근데 이 작품을 하면서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편안함이 조금은 아니 뭐 어떤 뭐 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 편안함 속에 더 깊은 게 뭘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작업하면서 동혁 씨, 준 씨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했던 지점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독님이 앞으로 연기를 할 때 제가 쌓은 층의 한 단계 더 깊은 층이 더 뭘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캐릭터였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도 여기 초코 민트 먹고 싶었어요. 민트 초, 네 맞아요. 초코 민트. 초코 민트. 민트 초코라고 해요 사람들은? 볶음 김치밥. 아 볶음. 네. 아쉽게도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쩍 손. 네. 이분 제일 먼저 드셔서.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69세라는 그 전작이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 그 무정 그 캐릭터가 그 나왔던 그 사진 나왔었는데 그게 안 떠나서 그에서 편집된 건지 아니면 그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질문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누구? 아, 유진하고 같이 있었던 유정. 아, 유정이요? 네. 언니요? 네. 아, 언니는 등장하진 않았어요. 네, 사진만. 아, 그 관계요? 아, 그 영화 속에 이제 그 선크림 꺼낼 때 있던 사진 속에 유진 옆에 있는 사람이 언니라는 설정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에 JYJ 그게 처음에는 그냥 뭐 미리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 그렸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 뭐 직접 말로 하잖아요. 언니가 100일 때 나 그려준 거다. 그래서 그 언니는 언니도 뭐 미술을 했었고 언니 따라 미술학원도 다녔었고 그래서 어쨌든 동생이 이렇게 우겨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 이제 키울 수 없으니까 내가 낳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키워오면서 그 영화 속에 형부가 사실 마지막에 한 장면이 있었는데 편집이 됐어요. 근데 형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리 아버지는 아니니까 약간 재혼한 설정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네 그런 관계였습니다. 또 번쩍 손 들어줄게. 요 앞에 계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그 흑백에서 컬러 전할 때 감독님 그 말씀하셨듯이 핑크색 이게 되게 뭔가 이게 생기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후반부의 끝부분에 그 밀레니엄 카운트다운 할 때 그 시점은 사실은 이제 세기 말 시점이라서 원래는 흑백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이제 채색을 이제 넣으셨는데 그 대관람차도 그렇고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이제 생기가 가득한 느낌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색감 그렇게 한 것도 궁금하고 그 크레딧 올라갈 때 도움 주신 분들의 김주혜 감독님이랑 뭐 윤담비 감독님도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서 어떠한 도움을 또 주셨는지 네 궁금해서 되게 예리하신데요. 그거는 영미의 상상이잖아요. 영미의 회상이잖아요. 영미는 그냥 원래부터 색을 가진 사람이고 영미의 세상은 색이 있었던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라서 그 순서상으로는 그게 세기 말의 상황이긴 하지만 영미의 회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컬러였던 것 같고요.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감독님들이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좀 어쨌든 촬영하면서 많이 힘들 때인데
그렇게 거의 첫 번째였나? 아무튼 네, 커피숍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고민과 상담을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라 네, 스페셜 땡스의 첫 번, 거의 초반부에 네. 여러분 질문하면 가자 주는 것 같아요. 자 저기 열 번쩍 드신 저 마스크 쓰신 관객분 모자 핀 있으시고 예. 그 감독님께서 그 스토리보드 작가를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품에 있어서 콘티도 직접 그리셨는지 그리고 이제 영화를 찍으시면서 콘티를 따라와서 찍으셨을 텐데 만약에 얼마 몇 퍼센트 정도 비슷한지 콘티랑 그리고 만약에 바뀌었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순간에 좀 바뀌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직접 그렸고 거의 90%? 그러니까 뭐 현장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좀 줄이거나 이럴 때 있었어도 기훈이가 이제 유진이 없고 뭐 이렇게 침대 내려놓고 하는 게 되게 긴 롱테이크로 찍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업었다 누웠다 업었다 누웠다. 그게 뒤가 더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영화가 좀 길게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콘티 하면서 이제 거의 90%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가져줍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여기 중간에 여기 계신 여기 손 드신 분 네. 받고 나머지 한 분만 더 받고 자,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이거 10년 전에 쓰셨던 시나리오랑 하셔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물론 많이 수정을 하셨겠지만 사실 10년이면 이제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이제 감독님한테도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를 이제 다시 꺼내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쨌든 이게 10년 전에 쓰여졌던 건데 그게 지금 나와도 이게 어쨌든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통찰력이나 힘은 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그때는 그 지금 이 영화는 99년 2000년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현재물로 썼었어요. 2013년 졸업작품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 작품하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나 할 때 다시 꺼내보면서 그때 보는데 좀 약간 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그냥 어디서부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영미가 이렇게 좀 폐쇄적인 성격이고 이렇게 비호감인 이 여성이 어떤 용기를 내려면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좀 결정적인 게 그러면서 그냥 제 세기말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99년.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하면 먼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오히려 더 역행을 해서 과거로 돌아갔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걸 뭐 제작 지원이나 이렇게 받을 때 뭐 약간의 뭐 로그라인이든 약간 컨셉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문득 떠올랐던 게 그냥 요즘에 되게 패스트로 오잖아요. 문자 세대고 뭔가 이렇게 근데 뭔가 좀 세기말에나 있었을 법한 되게 올드하지만 뭔가 순애보적인 시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뭐 MZ 세대라고 하나요? 뭐 그런 세대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구석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신선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행이 20년마다 패션이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네. 네, 마지막 주부 아주 짧게 3분 남았습니다. 자, 번쩍 손!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정말 인상깊게 잘 봤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영화 중에서 유진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이용하고 있고 유진은 그 상황을 묵인해줍니다. 오히려 갑자기 나타난 영미가 돈을 받겠다는 명목하에
큰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감독님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비장애인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뭐 남녀관계, 어떤 가족관계, 친구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어떤 좀 필요충분 조건에 의해서 나의 결핍을 누구한테 채우고 싶어하고 의존하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친척분 중에 실제로 그 분께서 이제 장애인 할인 같은 걸 많이 받아서 어떤 친척분 누구 냉장고 살 때 그 명의로 사기도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게 또 당연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나 이렇게 이모들이 하는 얘기 들었을 때 예전에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팔자가 진짜 상팔자다. 그 장애인분을 가리키면서.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했다. 왜 저렇게 말하나? 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 그 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엄마나 이모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냥 각자의 삶에 기준이 다르고 입장이 또 달라서 그냥 평등하게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쉽게도 어느덧 30분이 흘러 지부를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감독님, 세기말의 사랑이 언제가 개봉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내년 2월쯤? 네. 여러분, 세상이 멸망해도 영화는 죽지 않습니다. 개봉하시면 꼭 극장에서 다시 한번 더 봐주시길 바라고 돌아가셔서 상콤발랄한 감사한 친구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자, 배우와 감독님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Yeah.